왜 바구니에만 들어가면 쉐말 못 쓰니 얘가. 그렇게 안락해 바구니가? 너의 어머니의 품속 같아? 그 닭 내가 먹었어! 정신 차려! 패드립 너무했고 미안하다. 실은 나 치킨 별로 안 좋아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플레이 해봤다는,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고 모든 스트리머가 한 번씩 건드려봤다는 로스트 에그라는 게임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항아리 게임과 비슷한 고통 게임 부류고요.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연습 게임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 꽤 쉽더라고요, 고통 게임 치고는. 그 뭐야, 토스트 게임 있잖아. 토스트 엄청 어렵게 조작해가지고 후라이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계란을 굴려가지고 HP가 다 닳기 전에. 어? 근데 이거 계속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거 HP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최대 체력이 늘어나네. 어떡하지?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HP가 100인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연습게임으로 해버려가지고 HP가 좀 높네요. 뭐 어차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게임이니까 피가 높은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빵을 이렇게 먹고 하읏! 나 너무 잘하는데? 연습게임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할 거 다 했죠? 이렇게 너무 쉬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조작감이 진짜 개같아요. 이렇게 식빵도 먹고 안으로 꼬린 하면은 이제 5분 내로 들어갔을 때와 HP가 50% 이상, 그리고 토스트까지 다 모으면 별 5개입니다. 이게 그냥 클리어만 목적으로 하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 5개를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굴 핫! 핫! 미안해, 다시 하자. 여러 번 할 수 있죠? 1스테이지는 솔직히 장난이었고 2스테이지부터가 진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 아... 나... 난이도가 좀 있네요? 어? 어? 오케이! 아! 어, 떨어져 버려서 와... 됐죠? 점프를 최소화하는 게 이 게임의 핵심이더라고요. 이 기둥 뒤에 토스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토스트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 토스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토스트가 어디 있을까요? 아, 어디 있는지 기억났어. 거의 꼬린 지점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점프. 여기에서 천장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허룰룰룰룰. 달걀아 제발 잘 굴러, 잘 굴르라고. 아, 요즘 왜 자꾸 난 고통 게임을 들고 오지? 힘들다고 해놓고 또 이런 거를 살짝 즐기나 봐. 내가 마조끼가 있나 봐요. 아, 왜 그래 진짜. 자, HP 회복 먹었으니까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얘가 막 방향이 지 멋대로 막 바뀐다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진짜 개같아요. 카메라. 내가 가까운 거를 설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막 카메라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거든요? 아주 주옥 같아요. 그리고 토스트가 어디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토스트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점프다요! 토스트. 어, 나 꼈어. 야, 토스트 찾아봐. 왜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지? 아! 오! 됐다.
위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긴데? 망했네? 이러면 뭐 어떻게 죽어야지. 하읏! 깨져버렸. 아, 이거 죽을 때마다 최대 HP가 늘어나는구나. 죽을 때마다. 아, 그래서 게임이 쉬워지는구나. 이거 확실히 고통 게임 치고는 좀 많이 후회해요. 안으로? 홀짝! 예스! 이러면 별 4개겠지? 5분 내로 들어오고 HP 50% 이상의 토스트!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이면 그만이야. 제 자취방이네요. 자, 일단 토스트가 아, 제발 올라가! 올라가, 이 희말이 없는 달걀 녀석. 하! 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서리에 가서 아, 내가 연습으로 잠깐 해본다는 게 공략이 돼버렸네. 앗! 침대로 이렇게 살포시 떨어지고 여기서 베개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삿 밟고 삿 넘어가면 야 토스트 먹고 밑으로 내려가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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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P 먹고 예 우야 아 여기가 어디야 다음에 여기서 촛 들어가서 살짝 살짝 아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 점프를 한 번 더 해야 돼가지고 HP 손해가 크다고요. 하지만 떨어졌으니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됐어. 오케이, 안으로 꺼린 HP가 15%밖에 남지 않아서 별 4개군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아, 제발 실수하면은 HP 반 날라간다. 안 돼. 아, 형. 누구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 손가락, 형. 아, 됐다. 아, 반피 안 될? 반피. 반피 될란가? 제발. 제발, 반피. 별 5개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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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아, 아! 술 취했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야, 이 계란은. 이옷! 됐어. 완벽해. 와우, 73%. 별 5개. 좋구요. 자, 4스테이지. 좋아요. HP의 손실 없이 거의 밑으로 안전하게 떨어졌죠? 잠깐 맛만 본다고 했는데. 어느새 모든 스테이지를 정주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은근 중독성 있나봐, 이 게임이. 여기는 캠핑카입니다. 아,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진짜 이런 차 한 대 사가지고 힙범이랑 여행 다니고 싶다. 진짜 개행복할 듯. 여러분들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아, 점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카메라가 진짜 개 같아요. 계속 천장을 이렇게 뚫어져서 보여주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프해가지고 들어. 사라지 좀. 천천히 구르게 하고 피가 1씩 닳지만 좀 기분이 나쁘지만 괜찮아요. 안전하게 오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점프, HP 회복한 뒤에. 그러고 보니까 토스트 어딨어요? 토스트 저기 하나밖에 없잖아. 나 토스트 먹은 거 없지. 일단 토스트를 하나만 먹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저기 하나 있잖아요. 다른 곳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걸 지나쳐야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와, 이거 길 완전 좁아. 엄마! 토스, 욕실에 확인을 해봤냐고? 아, 혹시 변기 안에 있나? 변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어, 변기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먹었는데? 오! 토스트 맞나봐. 그래서 여기에 HP 회복이 있었던 거구나. 이거 그냥 점프를 해서 가야겠다.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 HP가 유지가 되는 대신에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신에 점프를 그냥 뚜아뚜아해서 가면은 컨트롤은 제대로 되니까. 오우 쉣 더 파! 파!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HP 먹고 다시 올라가서. 아, 땀나. 와. 자, 점. 와, 지자스. 와. 와, 대박. 아, 진짜 눈물 날라. 와. 여러분, 이거 먼저 해봅시다. 이거 보니까 어느 통에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헐, 진짜 거기야? 와, 미쳤다. 아, 설마 저기일 줄은 몰랐거든. 맵이 아닌 줄 알았어. 그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아시아, 여기에 토스트가 있다고? 저 화분 안에? 안녕하세요. 와, 너무하자. 손 넘네? 오케이. 어, 또 점프 안 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진짜? 야,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스틱 소리 들리죠? 아, 왜 바구니에만 들어가면 힘을 못 쓰니 얘가. 그렇게 안락해 바구니가? 너의 어머니의 품속 같아? 그 닭 내가 먹었어! 정신 차려! 패드립 너무했고 미안하다. 실은 나 치킨 별로 안 좋아해. 어디가! 아, 제발. 꼬링! 예스 베베! 아, 드디어! 드디어 오고 싶어. 유후! 챌린지랑 스테이지 5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다섯 번째는 이제 직전에서 그만뒀어요. 클리어 직전에. 왜냐면 클리어 직전에 정말 끔찍한 짓을 당했거든요. 우리 편집자가 다시 보기에서 꺼내서 보여줄 겁니다. 에스.
자, 여기서 한 번에 삿. 여길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악! 그지 같은 게임. 다음에 이 안에 토스트가 들어있나요? Nope. 그렇군요. 토스트 있는 곳을 찾아보자. 여기! 없군. 아, 딱 봐도 저기구만! 어, 토스트야. Nope. 뭐야, HP 회복이잖아? 에? 주머니 토스트야. 어, 뭐야? 이 안에 있는데요? 오, 먹었다! 대박. 반동으로 먹었어. 나머지 토스트는 제가 압니다. 이 개, 이 계단 밑에 있거든요? 여기. 오케이, 굿. 자, 이제 올라가서 클리어 하는 일만 남았구만. 아주 쉬워요. 플레이 타임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깨버렸쥬? 회복하고. 아, 안 돼! 다시 하자, 그냥. 좋아. 이렇게 올라가고.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상태 너무 좋고. 아, 오, 아, 오, 아, 오, 예스, 베베. 아! 들어가. 그렇지. 자, 여기! 여기! 다 왔어, 다 왔어. 어, 점프! 와우! 마마메야. 와. 한 번 했겠죠? 어, 아우, 더워. 닫겠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 챌린지 가볼게요. 이게 왜 챌린지지, 근데? 이 안에 토스트가 들어있나? 설마? Nope. 아니! 막혀 있었다니. 많이 어려워서 챌린지라고? 다른 사람들이랑 기록을 비교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야, 무슨 내려왔는데 벌써 반피야. 근데 분위기는 진짜 좋다. 안에 토스트 있니? 군. 와, 진짜 개호반데. 아, 선 넘네. 와, 그 와중에 또 토스트도 먹어야 돼? 그만큼 회복도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해볼게요. 어림도다. 아, 엄마. 아, 엄마.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저길 못 밟지? 아. 천천히.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딱 밟고 나이씨 그렇게 개새끼. 아이씨. 완벽! 됐어! 와! 와, 숨도 안 쉬고 했네. 오케이. 일단 넘어가볼게요. 토스트 안 먹고. 아,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주네. 아, 궁금하겠으리. 회복이 여기 또 있네. 개굿! 목표 지점이 저기야? 와, 후라이팬 저기 매달리는 거 봐. 왜 하필 후라이팬이 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이 많은 장애물들. 설마 저거를 건너야 돼요? 저 가로로 돼 있는 저거? 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저건데? 원기둥으로 돼 있는데요? 원기둥? 원기둥으로 가로로 돼 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확실히 고통게임 치고는 좀 많이 후회해요. 일단 토스트 하나는 발견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뭐해? 에? 계단은 잘 오르네. 오, 어, 회복. 야, 여기에서 창가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아, 나 점프하기 싫은데 이쪽 방부터 볼까? 아, 무조건 점프를 해서 넘어가야 되나? 아, 식빵이 저기 있네. 저건 먹을만 하겠는데요?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먹었다. 예스. 점프해서 들어가면 피가 안 달아. 이게 장판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자, 한 번에 점프 올라가고.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걸 건너가야 되네. 저 계란은 뭐야? 뭐야? 자, 가볼게요. 일단 저 계란이 뭔지부터 정체를 밝혀보자. 야, 너 뭐야? 도전과제 달성. 레이지 인 피스. 이거 깨트리니까 회복 두 개 준다, 야. 나보다 먼저 출발한 또 다른 계란인가 봐요. 아!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깨고 싶지 않아. 안 할 거야, 나 이거. RTA F4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악! 소리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나 할 만큼 했잖아, 솔직히. 엄청 재밌게 했어요, 우리. 즐길 만큼 즐겼고. 아! 이러면 이제 끝입니다. 와, 근데 진짜 나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아, 너무 어려운데 난이도가.
야, 그리고 이 옆에 빵은 뭐야? 아, 회복이 있구나. 있으면 뭐해? 떨어지면 끝인데. HP 회복은 진짜 퍼주네. 어차피 못 깰 거 아니까. 저 원기둥은 고사하고 진짜 여기만이라도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도전. 아! 하면 끝이야. 아니고, 와! 와! 오 마이 갓! 마지막. 하... 솔직히 이건 실패해도 나 만족이야, 이제 지금. 나 살짝 지금, 해탈했거든요? 나 실패해도 되게 기분 좋게 끌 수 있을 것 같아. 로스트 에그라는 게임이었습니다.